형, 형. 혹시 고등어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등어빵이 어디 있는 마? 고등어 빵을 왜 만들어? 아니 저 옆에 있던데, 저 옆에 옆에. 차다. 와, 저거 비린내 안 나겠나? 진짜로 안동 감고등어 빵이 있습니다. 여기는 감고등어 직영 판매 예미점입니다. 안동에서 남안동 IC 가기 조금 전에 있는데요. 고등어 빵을 만드신 분들이시죠. 방송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도 했고 안동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동네 놀러와도 유명해졌으면 하는데 희망사항이겠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해도 없어 보이네. 어쨌거나 방금 보신 식당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봄나게 고등어빵 파는 곳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유사장 안동 고등어빵이 딱 자리잡고 있는데요. 봄나게 판매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먹는 거 찍어서 개인 유튜브에 좀 올려도 될까요? 예. 우리 한 개씩.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빵 만들어 주신 분이 나옵니다. 어쩐지 서민 느낌이 더욱 나는 게 우리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슬슬 만드는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이야기 막 듣네. 지금 불판에서 고등어의 고소한 향 그리고 버터 고소한 향이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져가면 그날 바로 드셔야겠네. 그날 먹으면 괜찮고 네. 바로 지나거나 뭐 이제 지났구만 요거를 전자레인지 1분만 딱 돌렸구만 어느 정도. 아 냉장고 넣어뒀다가.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오른쪽 밑에 구독, 왼쪽 밑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우리가 아는 일반 감고등어하고 다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똑같죠. 소금 쳐가지고. 입에 딱 간이 딱 맞는 거. 뼈 없이, 뼈 하나도 없이. 아, 뼈 없이. 뼈를 완전 딱 깨는 거. 드시고 싶어요? 네. 요건 뒤집은 있잖아. 너를 잘 구우셨잖아. 예. 그럼 실시간으로 여기서 이렇게 계시다가 손님들 오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직선에서 구워주시나요? 그렇지, 그렇죠. 아. 이거 구워갖고 데피주면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맛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옆에 따뜻할 때 먹는 게 최고 낫지, 음식이. 구경하고 바짝 끼고 이래요. 지금 뿌리고 계신 건 맥주인데요. 비린내를 잡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배상 책임보험까지 가입하셔서 믿음을 더욱 주셨는데요. 국내산 쌀로 만든 고등어빵, 비린내 없는 고등어빵, 계속 봐도 신기하더라고요. 이미 연예인들도 많이 다녀갔고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주문 가능합니다. 포장도 깔끔하게 해주시는데 명품 가방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가방 있잖아요. 샤넬. 아 샤넬 사이즈의 가방. 여기 몇 개 들어가요? 여기 세 개 들어가요. 아 세 개. 자매품 능이간장 참고하십시오. 뭐를 진작에 알았어요?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찍으러 왔죠. 아, 나 찍으러 갔어요 앞에서 막. 우리가 먼저 찍었어야 된다 안동이. 안동에 계신 군미 대구 뭐 유튜버들 매체 와갖고 네이버에 뜨리도 뭐 다 나오는 데 사람들이 와갖고 다 듣고. 지금 되죠? 네, 가시면 제가 찍을게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는 피클하고 섞였는데 이 생선하고 조합이 잘 맞는 거예요. 가르쳐 줬구만 또 뭐요? 또안 그래도 안동 갔거든요. 우주 쓴 것이 여기 저기 막 다 섞여 갖고 우리 친구가 초대 소개할 때나.
드디어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맛있게 씹어 돌려 보겠습니다. 같이 맛보러 가실까요? 주문하시면 레모네이드도 같이 주시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살다 살다 별거 다 먹어봅니다. 제가 걱정한 게 비린내 날까봐 걱정했거든요. 조금 전에 비린내 안 나게 하시려고 맥주를 뿌리셨거든요. 비린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오묘하네. 식감은 여러분 알고 계신 그 샌드위치의 채소들의 아삭한 식감과 함께 여기 고등어의 쫄깃함, 우리가 알고 있는 밥반찬 고등어하고는 완전히 달라. 뭐 세상에 이렇게 다 있어. 고등어 드시다 보면 이거 보시나? 요거 살살살 젓가락으로 들 때 고등어 살결이 부서지는 거 있잖아요. 같이 느끼네. 빵은 쌀로 만든 거. 구독 좋아요. 여러분 별미 좋아하시잖아요. 별미 늘 먹던 그 맛은 절대 아닙니다. 고등어 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고등어 뼈는 1도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바로 옆에서 가공하는데 거기서 고기가 바로 나와서 주시네. 바로 앞에는 강고등어 식당도 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이게 판매가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아직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드시면 안에 것들 막 튀어나와서 막 휴지로 닦고 난리 쇼를 치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나오진 않고 나옵니다. 하지만 3분의 1밖에 안 나와. 와, 생전 처음 보는 맛이었습니다. 어우, 이 친구하고 절묘한 맛이네. 우리 아이들 같으면 이게 고등어가 안에 들어있는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시도 없고 하니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분들은 남안동 IC 가다가 우측편에 바로 들려서 드시면 되고요. 안동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오시다가 바로 왼쪽에 내리시면 있을 겁니다. 내려서 조금만 오시면 바로 왼쪽에 있을 거예요. 어우,